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리. 그 한참 예전 시간에 윤호의 소리로 옛날 소세지 큰 거 하나 씹어 먹는 소리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소세지가 먹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줄줄이 햄이 먹고 싶었었는데요. 줄줄이 햄도 저한테는 이제 넉넉치 못할 만큼 비싼 유제품 아닌 제품이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보니까 990원 하는 청정원에서 나온 옛날 소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소세지를 씹어먹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날로 한번 먹어보고요. 맛이 좀 밍밍하고 맛없다 싶으면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와서 먹고요. 그리고 또 더 그래도 맛이 없다 싶으면 좀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보면서요 케첩을 한번 발라서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청정원에서 나온 옛날 소세지, 마트에서 990원 주고 사온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칼이 없기 때문에 이빨로 해서 뜯어내겠습니다. 꼬다리를요. 아우, 오가 이게, 와 이빨 깨질 것 같은데, 저 이제 늙었나 봐요. 이건 이제 이빨로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칼이 있나? 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씨, 이가 너무 아픈. 아, 가위가 있네. 아우, 이 아파. 으메, 이 아파. 아우.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거 하나 이제 이빨로 따기가 힘드네요. 일단 비닐 껍질을 벗겨낼게요. 이제 지금 비닐에 붙어 있는 소세지 잔여물을 긁어 먹다 보니까 쩝쩝댑니다. 이제 봉긋한 이 소세지를,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소중이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 빨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올바르게 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밀가루 맛이 좀 응결진 떡진 맛입니다. 마저 더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먹었고요. 아니, 전자레인지 굳이 안 돌려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나머지 반은 집에서 계란 입혀서 튀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아까 그 소세지 앞 꼬다리 치아로 돌돌돌 말아 딱 뜯으려 했던 게 너무 셌던지 이가 너무 아프네요. 목이 되게 목이 너무 맵니다. 목이 매입니다. 매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그 백설기 아시죠 여러분? 백설기 떡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목이 콱콱 맥히는. 확실히 소세지는 햄도 그렇고
롯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막상 먹어보니까, 아이, 목 맥힘은 둘째 치고, 이게 생각으로, 맛이 좀 닝닝한데요. 확실히 소금을 좀 쳐서 계란 입혀서 튀겨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아, 이럴 땐 사이다나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탄산도 이제 저한테는 사치가 되어가지고요. 아, 민호의 소리. 오늘은 청정원에서 나온 옛날 소세지 동네 할인마트에서 990원에 사가지고 와서 씹어먹는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